오늘 아침 뜨끈한 국물 생각난 분들 많으셨죠? 가을 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마치 초겨울처럼 추웠는데요. 이번 가을 추위는 내일 낮에는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은 서울 8도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1, 2도가는 높겠지만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내일 아침 춥겠고요. 중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0도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교도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하늘이 흐린 곳 많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은 없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은 청아한 가을 하늘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8도, 광주 9도, 부산은 13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꽤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가을 기온 회복합니다. 서울이 20도, 전주 22도, 대구와 부산은 21도로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활동하기 딱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더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